전라남도 교육청이 2026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성면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 추가 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수업받는 교실 천장에 있는 건 1급 발암 물질인 성면. 과거 건축 자재로 많이 쓰였지만 인체에 해로워 사용이 금지되면서 친환경 물질 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1, 2월 겨울방학 때 3분의 2 정도를 시행을 하고 이번에 여름방학 때 7, 8월에 해가지고 나머지 3분의 1을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학교에 있는 성면은 모두 207만 2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290개 수준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 성면 제거 작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5년. 지금까지 62%가 제거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부 계획보다 1년 앞당긴 오는 2026년까지 전남 지역 모든 학교를 무성면 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학 동안에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한 철거가 우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부족과 방학 중에만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 모든 성면을 제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무성면 학교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